네, 법정 관리 중인 성동조선에 대한 법원의 공개 경쟁 입찰이 오는 5일 실시됩니다. 지난달 노사정 합의로 정상화를 향한 첫 시동을 건 만큼 새 주인을 찾을 가능성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. 보도에 구형모 기자입니다. 한때 세계 10위, 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로 북적였던 통영 성동조선. 그러나 법정 관리에 들어간 지금은 10분의 1도 안 되는 830여 명이 남았습니다. 58만 평에 달하는 거대 조선소는 가동이 멈춰 적막감이 돕니다. 지난해 11월 마지막 남은 선박 한 척을 인도한 후 일감이 완전히 끊겨서 지금의 모습처럼 변해버린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. 그러나 지난달 노사정이 만나 정리 해고를 철회하고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오는 2020년 말까지 무급 휴직과 분리 매각 등에 합의해서 새 주인을 찾기 위한 첫 고비는 넘겼습니다. 야드 규모가 경쟁사들보다 큰 데다 2010년 완공돼 최신 설비를 갖춘 점은 최대 장점입니다. 노사가 무급 휴직과 분리 매각에 동의한 점도 긍정적입니다. 매각에 성공해서 새로운 주인을 찾아 성동의 모든 노동자들이 회사로 복귀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. 분리 매각을 통해 인수 비용을 최대 2천억 원대 중후반까지 낮출 수 있게 된 점도 긍정적입니다. 오는 5일 공개 입찰 마감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. 이번 입찰에 실패할 경우 법원은 자산 분리 매각 방식으로 올 연말까지 회생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. KNN 구형모입니다.